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홍성욱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에 제가 출판한 포스트 휴먼 오디세이라는 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돌이켜보니 제가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갖게 됐나를 생각해보니까 1997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과학기술사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20세기 과학사에서 사이버네틱스라는 그런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노버트 위너라는 그 MIT의 수학자가 제창했던 그런 뭐 개념이기도 하고 학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사이버네틱스에 따르면은 인간과 기계와 동물 세 굉장히 상이한 존재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요. 정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다시 피드백 돼서 이렇게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흥미로워서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 브루스 마딜리시라는 학자가 네 번째 불연속이라는 개념을 제창을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 불연속이란 마딜리시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적인 혁명들은 불연속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딜리시가 얘기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불연속이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다윈, 프로이트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페르니쿠스가 극복한 불연속은 지구와 우주, 혹은 인간이 사는 곳과 우주, 이것 사이에 어떤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극복한 것이었고요. 다윈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질적으로 다른 어떤 큰 간격이 있다, 불연속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극복을 했고요.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그 큰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불연속이 극복이 됐는데 지금 20세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극복하기 힘든 뛰어넘기 힘든 그런 불연속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극복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마딜리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 네 번째 불연속이 뭐냐면 바로 인간과 기계의 불연속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20세기에 일어난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뭐 사이버네틱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족이라든지 의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불연속들이 서서히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중이고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과 기계를 어떻게 보면 합친 이런 존재들이 미래에 탄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당시에는 그의 주장이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인간과 기계 사이의 그 관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18세기에 그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오토마타, 자동인형의 역사도 추적을 했습니다. 특히 보캉송이라는 프랑스 장인이 만들었던 오리나 뭐 후룩 부는 사람, 탬버린 치는 사람 이런 그 자동인형이 불러일으켰던 당시에 센세이션을 했던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반향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자동인형이라는 게 마치 인간이 사실은 기계와는 굉장히 다른 존재처럼 간주가 됐는데 사실은 인간, 어떤 동물, 인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기계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념으로부터 등장한 이런 그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나중에 사람이 굉장히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작업을 했던 뭐 어떤 무늬 있는 옷감을 짜는 그런 그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발명하기 시작을 했고, 찰스 베비지 같은 수학자는 이 배틀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하던 계산, 어떤 인간의 지적 작용마저도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계산기가 뭐 현대 컴퓨터로 이렇게 이어졌던 그런 역사도 살펴봤습니다. 어쨌건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어떤 갭 같은 것이, 간극 같은 것이 어떻게 좁혀져 왔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 제 이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요. 2014년에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 그룹에 제가 이제 우연히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제 자신도 이제 과학의 역사, 뭐 기술의 역사, 과학 기술과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그룹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 그룹에서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좀 새롭게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초월하는, 지금 요즘 보는 영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인간이 뭐 한계 수명이 120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200살까지 살 수 있다. 30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심지어 1000년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그 특이점에 이르면은 무한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인간의 육체를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 라는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이제 역사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과학의 그 외피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윌리엄 거드윈 같은 그런 학자들이 뭐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꽁도르세 같은 그런 계몽 사상가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지금의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간은 이제 진화했던 존재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 나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 나가서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한 가지 함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그렇지만 다윈 자신은 우리가 우리의 이 어떤 외피,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윈은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윈의 후계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본격적으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윌리엄 위누드 리드 같은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주로 탐험을 하고 이랬던 그 탐험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순교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인간이 미래에는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 제한된 육체를 초월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도 금방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뭐 H.G. 웰스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이어지고 또 웰스의 저작을 읽은 화학자들이 1920년대, 30년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가까운 미래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J.D. 버넬 같은 그런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머리에 어떤 전기 선을 연결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 지금의 용어로 따지면 전부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 인류의 두뇌를 전부 연결을 해서 그 지식이 한 곳에 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서 그래서 그 지식이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다 죽고 다 사멸을 해도 그 지식은 계속 살아남아서 진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결국 사람이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줄리안 혹슬리 같은 학자는 이런 생각들,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시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로 잘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포스트 휴먼 그룹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트랜스 휴먼의 생각, 트랜스, 넘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트랜스 휴먼, 인간을 초월하는 이즘, 그런 어떤 주장, 주의 이런 것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나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알게 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트랜스 휴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트랜스 휴먼과 굉장히 비슷하게 또 다른 단어, 다른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휴먼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 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트랜스 휴먼은 뭐고 포스트 휴먼은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한참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읽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학자들마다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을 사용하는 뭐 용법이나 용례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을 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트랜스 휴먼은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고 포스트 휴먼은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어떤 인간, 인간을 초월하고 그 뒤에 오는 어떤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런 방식보다 뭐 제 자신은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이것을 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휴먼은 휴먼을 초월하는 그 무엇, 예, 트랜스 휴머니즘은 휴먼을 초월하는 어떤 운동이나 뭐 주장, 철학 이런 것이었고요. 포스트 휴먼은 뭐냐면은 휴머니즘,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시작해서 어떤 서양의 근대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됐던 휴머니즘을 초월하는, 예, 휴머니즘 그 이후, 휴머니즘을 극복하는, 예,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예, 그럼 포스트 휴먼은 뭐냐면은 그렇게 휴머니즘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 예, 이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포스트 휴먼은 어떤 인간을 초월하자, 뭐 영생을 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휴머니즘, 우리가 굉장히 사실 소중한 어떤 지적 유산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휴머니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이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려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좀 넘어서는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철학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분야가 이제 철학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철학은 기본적으로 20세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철학사조 중에 하나는 소위 엔티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철학사조인데요. 하이데거 같은 독일의 철학자가 이제 엔티 휴머니즘의 원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근대 철학으로 잠깐 갈 필요가 있는데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 내 자신에 주목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제에 주목을 했고 그것을 굉장히 깊게 천착을 해 들어갔습니다. 예, 그걸 나라는 거죠. 나. 예, 나라는 거기서 사실은 뭐 개인주의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거기서의 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과 굉장히 고립된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예, 뭐 환경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동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예, 그런 나라는 것이죠.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나는.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질, 그냥 그 정말 나라는 개인, 한 명의 어떤 생각, 예, 이것에 그 깊이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는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런 나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은 뭐 부모랑도 관계를 맺고 있고, 예, 적어도 나는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고 누군가 나한테 음식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옷을 입고 있고, 예,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옷을 만든 사람과도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그 음식을 생산한 사람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잠을 자면은 나는 뭐 어떤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그 공간을 누군가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나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과 사실은 연결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 연결을 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태인데 데카르트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 사고의 본질,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고민 자체가 뭐 하이데거의 생각에 따르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런 추상적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휴머니즘의 근간이 된 개인주의라든지, 예, 데카르트식의 어떤 인간론, 예,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제 엔티 휴머니즘을 제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엔티 휴머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전통, 의미 있는 철학적인 전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기본적으로 철학자였고 형이상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하이데거는 예를 들어서 인간과 동물은 굉장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고 인간만이 철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비관적인 그런 주장을 그 전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하이데거의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제시한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이데거만 철학만이 아니라 다른 인적 분야들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조금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과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과학자는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홀로 존재해서 고립돼서 어떤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진리를 고민하는 마치 이런 사람처럼 생각이 됐지만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기존의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으려고 노력해가면서 그러면서 과학을 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이제 얻어졌는데 그런 것을 가장 이제 잘 제시했던 사람이 토마스 쿤이었습니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념 트리 패러다임인데 그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공유한 어떤 것이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학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지 나 혼자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에 침잠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엔티 휴머니즘의 정신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 정상과학 이런 개념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쿤에 의하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과학이 되는데 사실 이런 인식론이 보면은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를 한 단계 격상시킨 세컨드 오더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의 정신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실내 생물학자인 뭐 마트라나라 마렐라 그리고 독일 출신의 뭐 미국에서 활동한 이제 철학자이자 엔지니어였던 폰 페르스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시킨 개념인데요. 1차 사이버네틱스가 훨씬 더 이렇게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것이었다면은 2차 사이버네틱스는 훨씬 더 이제 성찰적이고 훨씬 더 어떤 불확실성, 복잡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2차 사이버네틱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히려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굉장히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만에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인간과 기계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이런 존재이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라는 것이 오토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자기 생성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기계는 셀프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뭐 자체 조직화라는 것 정도를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생명체 사이에 어떤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2차 사이버네틱스에 의하면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이 오토포이에틱한 그 생명체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이 인식인데요. 인간은 이제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생명체고 이 고차원적인 생명체가 세상과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인식이라 그런 것들이 얻어지는데 사실은 훨씬 더 저차원적인 생명체 뭐 개는 물론이고요.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마저도 세상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메바도 2차 사이버네틱스에 의하면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은 결국은 휴머니즘이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간중심주의에서 탈인간중심주의로 옮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2차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히 그 생물체의 생물들의 그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윅스킬이라는 생물학자의 그 둘레 세계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윅스킬은 인간도 자신의 둘레 세계를 가지고 있고 뭐 까마귀나 고양이도 다 자신의 둘레 세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진드기 같은 그런 동물도 자신의 둘레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진드기가 인간보다 훨씬 못한 굉장히 하등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드기는 포유류에 떨어져서 피를 빨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 가진 능력이죠. 인간은 뭐 조금만 먹질 않아도 금방 죽는데요. 그런데 진드기는 어쨌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둘레 세계라는 것의 어떤 상대성,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얘기했던 어떤 인식의 상대성, 이런 것과 통하고, 또 토마스 쿤과 통하고, 뭐 심지어 비트겐슈타인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논의와도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술에 대해서 고민했던 예전의 철학자들은 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하느냐, 아니면 기술이 뭐 인간을 더 풍부하게 하느냐 같은 것만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관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는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뭐 질베르 시몽동이라든지 아니면 브루노 라투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의 기술 철학이 제가 강조하려고 그랬던 포스트 휴머니즘과 상당히 그 유사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주목이 결국 이제 뭐 가이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되고, 결국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인간이 어떤 환경의 중심, 세상의 중심, 환경의 주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경과 어우러져서, 동물과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부분을 완성을 했고, 그것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잡아냈던 것입니다. 예, 포스트 휴머니즘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포스트 휴머니즘을 알아야 되는가? 저는 지금 사실은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큰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류세를 얘기합니다. 인류의 위기를 얘기하고요. 예, 인간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태도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너무 자신만만했던 이런 태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훨씬 더 겸손한 태도로 자연을 바라보고, 훨씬 더 겸손한 태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세상의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인류세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환경의 문제, 뭐 에너지의 문제, 예, 인구의 문제, 멸종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첫 걸음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과거의 휴머니즘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탈인간 중심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의 전회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포스트 휴머니즘이 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